오, 걸렸어. 막대기가 빨개. 피 묻은 막대기야. 나 바이탈실 쪽 갔다가 처음에 밑으로 내려갔거든. 그쪽에 있다가 그다음 올라왔어. 그리고 죽이는 거 봤는데. 에? 방금 실험실에서. 아 들리지. 아 들리지. 들려요. 아 실험실에서 내가 죽였다고. 나 실험실 안 갔는데? 간 적이 없어 나. 방금 피 튀긴 거 보고 딱 봤는데. 내가 그쪽을 간 적이 없는데? 무슨 소리야? 처음에 동선 체크할 때 석주님 그리고 그 보란 그 성민님 가는 거 봤고 저도 같이 따라 들어가서 로켓 미션 하고 들어왔는데 그 전기 켜지는데 그 켜지는 동시에 피 튀기는 걸 보고 경큰데? 에? 나 들어간 적이 없는데? 그리고 나는 죽이는 걸 봤어요. 아니야 나 들어가진 않았어 아예. 그리고 나 그 화염 아 화염이래 그 용암 쪽 미션이랑 그 위에 송전탑 미션 있었고 그거 하고 있었네 난. 아 아니에요 봤습니다 이거. 몰아가는 것 같은데 바로 파란색 찍고 갑니다. 경크면은 본 거여야 되는데 본 게 아니잖아. 봤다니까요? 나를요? 네 봤다니까요? 어디 가고 그 치는 거 봤는데? 그니까 제가 그 소독실 앞에 있었는데 전기 꺼질 때 갔어요. 근데 켜지자마자 그 피 튀기는 거 보고 가는 걸 봤어요 제가. 에? 나는 그쪽을 아예 안 갔다니까? 아니 봤어요. 난 저쪽을 경크예요, 아예 안 이거. 갔어. 경크예요 이거. 점이 꼭 보시면 돼요 진짜. 초보인 척이라니 씨발. 내가 초보인 척한 거야 그러면 지금? 내가 봤을 때 파란색이거든요? 처음부터 이렇게 보러 간다고? 난 아예 가지도 않았는데? 그냥 나 일부러 펍을 만들려고 하는 거 같은데. 그냥 수작 푸는 거 같은데. 펍을 만드는 게 아니고 펍을 이미 석주님이 당하셨어요. 왜냐면은 그 성민님이 죽이고 가셔서 제가 그걸 봤어요. 아니 아까 애매하게 얘기했잖아요. 반 경크인 것처럼. 근데 갑자기 봤다는 게 좀 이상해요 니마. 그니까요 봤다고요. 경크라고요. 아니 처음에 봤다고 얘기 안 했어요 님. 봤다 했는데 처음에. 이거 반 경크 같은데? 이랬어. 반 경크가 아니고 거의 경크인데. 그래 거의 경크가 반 경크잖아. 근데 그거 피 튀기고 딱 그 뒤통수를 봤어요. 나는 이건 성민님밖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아예. 만약에 인포였고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잖아 그럼 난 난리가 나. 너희들도 알잖아 맞지? 나 난리가 나. 근데 지금 차분하잖아. 왜냐? 인포가 아니니까. 인포면 오히려 더 차분하지 않아. 아니야 그러진 않아. 나에 대해서 아직 모르지. 다른 애는 다 알아. 난리 나. 와 진짜 이거 개오불하네. 아 난 그쪽 발을 들인 적이 없는데 자꾸 나를 발을 들였다 그래. 좋을 뻔했네. 오씨, 이때 뻔했네. 피해. 알아 나 아니라니까? 전기 제일 빨리 끌어왔는데 내가. 지금 말고요. 전에 죽인 걸 봤어요. 이러면은 주광이랑 오라네. 발 앞에서 죽였다고? 정확히 시체가 어디였 그 전에 시체가 어디였냐면 정확히 그 첫 번째 문 말 그래 들어가는 입구 말고 그 중간에 있는 문. 뭐야? 에러로 튕겼는데? 에러가 아니라 이거 그냥 나간 거 아니야? 에러로 튕겼는데요? 아 그래? 진짜 어이가 없다. 아니 자기 몰리니까 갑자기 나가버린다고? 이럴 수가.
윤들 왜 그랬어? 경크라고요. 왜 죽였어? 내가 죽이고 치는 걸 봤다. 어 잠깐만. 이거 지금 인포 그럼 하나 잡았으니까 저 달고 아니면은 보라님 것이든가 아니면 보라님 아니면 나는 난 무조건 파랑이 갈 거야. 왜냐면은 아니 가지도 않은 사람한테 물어래 밀어버리고 막 이러니까. 봤어요, 성민님. 왜 그랬어 파랑이 왜 그랬어 왜 죽였어 왜 죽였어. 그냥 나를 이렇게 그거 하네. 이거 내가 돌아가자는 게 어 그 전으로 돌아가자는 게 미친 소린가 어 정신 나간 소린가 어 나는 어 더 잘할 수 있는데 어 진짜 장호님은 개든든 진짜. 아 나 걸고 아니면 보라 거세요 진짜. 나 경크니까 나 아니면 보라 거세요 그럼. 아니 근데 나는 애초에 거길 간 적이 없다니까 자꾸 나라에. 이걸 봤다니까요 실험. 아니 파랑이 경크래요. 경크래요. 진짜 와 개억울하네. 나 아니면 그냥 보라 달아. 나 아니면 그냥 같이 다니자는 소리 금지입니다. 파랑이 경크래요. 아니면 저 죽이세요. 아니, 아니? 파랑이 벤트 부셨소. 봤소. 와 진짜 아까 얘들아 아까 전에 내가 실험실 쪽에 그 얘가 발견했다 했잖아. 그 실험실 발견한 거 파랑이 말로는 내가 봤어. 이거 파랑이가 다리 걸고 넘어지는 거 바닥에 부딪히고 이제 뇌진탕으로 죽은 거를 지금 발견한 거거든. 내가 봤을 때는 자기가 다리를 걸었어 이거.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아니, 얘가 타살 만든 거야. 이걸 봤는데 이걸 왜 날 몰아가는 거야? 와 이런 식으로 암살을? 와 대박. 아니 의심을 당해서 키하는 게 아니라 투표를 안 해 개새끼가. 아 존나 웃겨 씨발. 존나 웃기네 진짜. 아 존나 웃기네 진짜. 뭐니디? 뭐야? 난 왜? 아 이거 진짜 아 답답해. 아니 미션하러 가지. 아니 니도 그렇게 하잖아. 아 지도 전기 꺼졌을 때 미션하고 다니면서 미친놈. 저 개웃기 새끼 아니야? 개 국밥 새끼 저거. 개국밥이래 진짜. 나 검색 갑니다. 검색이 좀 있다고 하니까 검색이야 흰색이야 검색으로 합니다. 아니 왜 아 진짜 왜 서로 싸우는 거야. 내가 죽인 걸 봤. 아 답답해. 아 진짜 사발. 와 진짜 왜 서로 왜 싸우는 거야. 와 진짜 하영님 개똥싸. 그래 하영님 달고 보라 아니면 저 다세요 진짜. 와 하영 달고 아니면 보라 달고 아니면 저 죽여주세요 제발. 그런 게 어딨어. 일단 파랑이 먼저 죽이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? 저 나 무대 먹겠네 진짜. 아니 근데 내가 본게 있다고요. 경크래.
이거를 왜 동계 있겠죠 시체 님이 이걸... 죽인 시체 얼탱이 없네 아 존나 웃기네 씨발 아 웃겨 씨발 와 개또라이 같은 씨발 와 존나 웃기네 씨발 아, 존나 웃기네, 씨발. 어디죠? 더메. 아, 제발 어딘데? 보라 살아주세요. 진짜 내가 죽인 걸 봤다. 하양이랑 보라라고? 이거 파랑이랑 검정이 뭐 있네. 자작극 계속 해대네. 아, 진짜 정신병 올 것 같아. 이거 파랑이랑 검정이 자작극 하네. 아 시체 위치 아니, 어딘데? 진짜 아니 실험실 소독 시험실 그 소독실 쪽이면은 이거 검정이가 물 미끄럽잖아요. 그 물 미끄러운 걸 이용해가지고 넘어뜨려서 죽인 거네. 네, 이거 바닥에 부딪혔든 벽에 부딪혔든 저는 그 자리를 지나갈 때 시체가 없었어요.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니. 그 자리 지나갈 때 시체가 없었고 저희가 지나간 자리라 물이 있었을 거예요. 예, 그래서 미끄럽죠. 그쵸? 그걸 노리고 넘어뜨리고 죽인 후 자작극을 펼치는 검정이. 아니 이거 하양님이 아까 주황님 경크 할 때 일단 주황님이 인포인지 모르니까 일단 내 경크를 들어달라고요. 제가 봤을 때 파랑이랑 검정이 수상합니다. 이러니까 또 나를 이렇게 하잖아. 내가 중요로 봤다니까 님들아 내 말을 믿어달라고. 저는 파랑이 찍겠습니다. 파랑이 갑니다. 일단 난 파랑이 찍겠습니다. 이러면 사람들이 파랑이 갑니다. 다 나 찍겠지. 어? 왜냐면은 솔직히 왜냐면은 수상해요. 성민님을 믿으니까 파랑이 와 진짜 경크라는 거도 거도 수상했어요. 처음에 아니 보라 달고 아니 간 적이 없는데 경크인 건가? 이래놓고 갑자기 아니, 경크래. 그니까 저 아니면 보라 달아주세요. 제발 내가 죽인 걸 봤다고요. 왜 경크를 안 들어줘? 아 진짜 아니 파랑, 왜 하양이야? 왜 하양이냐고. 어 내가 봐 내가 보라 경크라고 했다고. 어 나 진짜 진짜 성민님 아 연기가 진짜 너무 지리시는데 아 진짜 아 든든합니다 진짜 민트님 하양님 와 진짜 올탱이가 없네 진짜 개오불하네. 레전드 각 나왔다 씨가
웃기네 민트. 와 민트, 와 민트 다 죽이고 다니네. 와 소름 씨. 어 민트, 민트 다 죽이네 미친. 와 바로 민트 갑니다. 어 민트 바로 갑니다. 와 존나 웃겨 씨발. 아 개 재밌네 씨. 아 진짜로 와 존나 웃기네. 야 민트 왜 그랬어? 왜 죽였어? 민트가 인포입니다. 아 존나 재밌네. 아니에요 보라이 리가요. 시체 어디 있었길래? 아 진짜 개 답답해. 아 내가 결혼했잖아. 답답하. 존나 문제네. 아 존나 웃기네 씨바. 아 진짜 개 웃겼다 진짜로. 아 이 판 장어가 다 했습니다. 아 장어야 멋있었다. 와 진짜 장어 개 멋있었다 진짜. 장어가 존나 웃겼어 진짜로. 아 진짜 장어 존나 웃긴 게 내가 일부러 벤트하는 거 벤트쇼 보여주고 게임을 시작했어. 벤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 표본봉화실 갔는데 그 누구냐 도우지가 따라오는 거야. 마치 운이 좋았어 진짜. 그때는 도우지가 따라오는 거야. 그때 장어 서 있었는데 눈앞에서 죽여버렸어 도우지. 아 개웃겨 씨발. 아 장어 나이스. 와 개웃기네 씨발.